햄이 파장이나 이런 것도 공식 외워도 되지만, 그 공식 외울 사람 이해하고 외워야 되고, 햄처럼 이렇게 델타 X로 해서 풀면은 조금 이해해서 풀면 조금 쉬워요. 맞죠? 이게 더 낫지 않아요? 햄 그래서 공식 외우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학생들이 이걸 잘 적용해가지고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리고 단위 실수하지 않도록. 자,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해보세요. 알겠죠? 네, 안녕하세요. 민식햄 아카데미의 민식햄입니다. 하루 1시간 물리 공부합시다. 지난 그 수업에 슬릭 개념 했잖아요. 개념. 개념 설명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적용하고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간단하게 짧게나마 적용편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풀어보면서 적용하면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중 슬릿입니다. 자, 이중 슬릿으로부터 스크린까지의 거리는 4.8m 이거. 그럼 이게 4.8m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슬릿 사이의 간격은 0.03mm이다. 여기 이거 D. 이게 0.03mm. 엄청 작죠? 그 다음에 단속광이 이중 슬릿 들어가서 스크린 간섭 무늬를 형성하는데 첫 번째 어두운 무늬. 여기 첫 번째 어두운 무늬 Y가 어두운 무늬가 4.5cm. 자, 빛의 파장을 구하라. 자, 이랬죠? 맞죠? 자, 먼저 풀어볼게요. 자, 먼저 햄이 델타 X, 이게 차이, 이런 이두 빛과의 차이로 푼다 했죠. 델타 X는 뭐? D, 사인, 시타. 그 다음 이게 어떻게 한다 했어? 이게 아주 작을 때는 코사인이랑 같다 했지, 이렇게. 그래서 D, 탄젠트랑 같죠. 탄젠트랑 같으니까 이렇게 나오죠. 탄젠트 뭐? L분의 Y죠. 델타 X는 D, L분의 Y.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어두운 문이라고 했으니까 델타 X가 상쇄 간섭일 땐 어떻게 돼? M 람다고? 이거는, 보강이죠, 보강이. 보강이고, 상쇄일 땐 어떻게 돼? 람다 M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된다 했죠. 이건 상쇄죠, 상쇄. 기억나죠? 그래가지고 이걸 쓰면 됩니다. 어두운 문이니까. 이 자리에 이걸 쓰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람다 M 플러스 2분의 1, D, L분의 Y. 그러면은, 여기서 첫 번째 어두운 문이. 첫 번째 어두운 무늬면 어떻게 되가? 하나 낮추라 했죠, 햄이. M은 0 넣으면 된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반파장 차이 날때 당연히 첫 번째 어두운 무늬가 나오겠죠? 그래가지고 2분의 람다인 거 알겠죠? 그러면은 지금 파장 구하라 했으니까 람다 빼고 넘어가면 2 곱하기 D가 몇? 0.03mm니까 미터로 바꾸면 10에 마이너스 3승이. Y는 몇? Y는 4.5이. 5에다가 10에 마이너스 2승이, 그러니까 미터로 바꾸면이. 그 다음에 이거 L은 4.8.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계산해 볼게요. 단위를 맞춰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몇 나오냐면 0.056이, 56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승. 이거 마이너스 3승, 마이너스 2승이니까 마이너스 5승 미터. 그럼 만약에 추가적으로 설명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5.62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10에 마이너스 7승 미터. 이렇게 해도 되고, 만약에 562, 이게 10에 마이너스 9승까지 만들어주면은, 이게 나노거든요, 나노. 나노는. 그래서 10, 562 나노미터. 이런 식으로도 표현합니다. 나노미터에.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이런, 밑에 파장은 5.62, 10에 마이너스 7승 미터라고 써도 되고, 아까 562 나노에. 똑같은 말이고, 562 나노미터에. 이렇게. 아무렇게 해서 하셔도 돼요. 그 다음, 밝은 무늬 사이 거리는, 단위만 조금 조심하면 되겠죠. 밝은 무늬 사이 거리는 첫 번째 밝은 무늬가, 자, 이번에 밝은 무늬는 어떻게 된다 했어? 델타 X가 아까 탄젠트니까 M 람다죠, 이번에. M 람다는 D, L분의 Y인데, 여기서 첫 번째 밝은 무늬는 M을 1 넣어야 되죠. 첫 번째 밝은 무늬 1 넣으면은 첫 번째 밝은 무늬의 거리는 Y1이랄게. 그 다음에, 이게 여기가 이제 밝은 무늬가 발생했고, 여기가 밝은 무늬가 두 번째 발생하면 이게 Y2고, Y1일 거 아니야. 이해돼요? 그래서 밝은 무늬 사이 거리 이걸 거 아니야, 맞지? 첫 번째 밝은 무늬, 두 번째 밝은 무늬 뭐, M에다가 2를 넣으면 되죠. M 람다니까 2 람다는 DL Y2겠죠. 그래가지고 이 밝은 무늬 사이의 거리는 Y2 빼기 Y1 하면 되겠죠. 이해돼요? 밝은 무늬가 보강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거 보강으로. 자, 그러면은 여기 풀어볼게요. Y2 빼기 Y1은 어떻게 돼? Y1은 이거 넣으면은 L 람다 D 이렇게 되는 거 알겠죠? 이건 Y1이. 그 다음에 Y2는 어떻게 돼? E L 람다 D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거에서 이거 빼면은 그거네, 그냥. d분의 l 람다네, 이렇게. 이해돼요? 그럼 d가 몇? l이 몇? 이게 4.82? 람다는 아까 5.6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그 다음에 d가 몇? 0.03의 10의 마이너스 2승. 자, 이 계산해 볼게요. 단위 실수만 안 하면 될것 같아요. 단위도 맞춰야 되고 계산할 때. 그럼 이게 거의 900이 나와요. 거의 900. 899점 나오는데 900이라 할게요. 900에다가 이제 이거랑 이거 빼면은 몇이야? 10의 마이너스 5승이죠. 여기 미터. 그럼 미터니까 이건 어떻게 돼?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죠. 그러면은 이게 대충 0.009 미터. 그럼 이게 10의 마이너스 9승. 잠깐만. 어디 계산 잘못했나? 아, 이거 밀리미터구나. 이게 3이에요. 미안해요. 쏘리, 쏘리. 이게 3이니까 이게 2네, 2네. 아니, 쏘리.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되니까 0.09m. 이렇게 나옵니다. 9cm 정도 나오죠. 이번에 밝은 무늬 사이 거리는 9cm라고 해도 되고 0.09m라고 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단위 실수하지 마세요. 좀더 다시 한번 봤네요. 자, 그 다음에 얇은 막. 얇은 막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얇은 막. 이거 햄이 일부러 조금 어려운 걸로, 아니 이게 특이한 걸로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이게 공기일 수도 있어요. 공기. 공기면은 이거 실수하지 않도록 하고, 그러니까 이 공식 외우지 말고 햄이 말한 대로 풀라고 내가 보여주려고 간단하게 문제를 준비해 봤어요. 자, 굴절률이 위와 같고, 그러니까 그림과 같고, 파장 람다가 550 나노미터의 빛의 반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막의 최소 두께를 구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빛의 반사가 최소가 된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은, 봐봐. 빛이 이렇게 가는데 여기가 이제 썬팅지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반사가 안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날아가는, 얘가 원래 딱 반사되죠? 이게 몇 프로 굴절되고 몇 프로 반사되고, 이거 이해되시죠? 반사가 잘안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돼? 상쇄가 일어나버리면 되잖아. 얘랑 합쳐져가지고. 이해돼? 이 빛과 B2가 합쳐져가지고, 이게 없어지면 여기 앞 튕겨나가는 게 거의 없어지죠? 그,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해서 풀어야 돼요. 그럼 어두운 무늬예요, 어두운 무늬. 그러니까 상쇄 간섭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최대로 하기 위한 그 뭐야? 밝은 무늬. 오케이? 빛의 반사를 최대로 하려면은 밝은 무늬. 근데 빛의 반사를 최소로 하기에는 상쇄해가지고 어두운 무늬. 이 말이 포함된 거라는 거 조심하세요, 문제 풀 때. 자, 어두운 무늬니까 자, 이제 봅시다. 그러면 델타 x는 어떻게 돼? 델타 x는 이번에도 델타 x는 여기랑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델타 x는 et죠, et.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쇄 간섭이니까 조심해야 돼. b2 봅시다, b2. 자, 이게 소에서 뭘로 가? 밀로 가죠, 소에서 밀. 그럼 어떻게 된다 해서 반사할 때 180도 뒤집힌다는 거죠. 뒤집혀요. 이거 위상차, 위상이. 그 다음 봐봐, 여기. 여기 이제 통과할 때는 괜찮죠. 통과한 다음에, 또 봐봐봐. 여기 밀이지만 이건 더 밀이죠. 더 밀. 그러니까 밀밀이죠. 그럼 여기가 소잖아. 그럼 어떻게 돼? 여기 반사는? 여기도 180도 뒤집힌 거예요. 위상. 그러면 이제 보강일 때가 이거예요. 보강일 때, 델타 X가 보강일 때 어떻게 돼? M람다가 이제 보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실수하지 않도록 하세요. 햄이 이거 공기 중일 경우는 또 반대예요. 공기일 경우는 여기 위상차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실수하지 말라고, 햄이 공식 외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m, 아 이게 람다에다가 m 플러스 2분의 1이 이게 상쇄예요, 상쇄. 그럼 지금은 어두운 무늬가 나와야 되니까 상쇄를 써야 돼. 이거 써야 돼, 공식을. 공식이라는 말이 이 개념을 이걸 써야 돼. 그럼 여기다가 넣을게요. 람다에다가 m 플러스 2분의 1에 et죠. 근데 여기서 봐봐. 여기만큼 여기 왔다 갔다 했으니까 이게 n1일 때의 그 파장이죠. 여기 왔다 갔다 했을 때니까. 이해되죠? 그래,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구한다고, 이거? 이거는 그 우리가 저번 시간에 파장 첫 번째 시간에 뭐 스넬의 법칙으로, 스넬의 법칙 어떻게 돼? 람다의 공기에서 람다의 n1이 첫 번째는 어떻게 돼? 여긴 이제 굴절률은 거꾸로 한다 했죠? n의 공기 굴절률, n의 n 첫 번째. 이해돼요? 그럼 이게 공기는 1이죠, 언제나. 그 다음 1.452. 1.45. 그럼 이거 자리에다가 이걸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넣으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 여기 자리에 넣어볼게요. 1.1
45분의 1에 550에 나노미터니까 10의 마이너스 9승까지 이해돼요. 그 다음에 최소화는 최소 두께는 첫 번째 밝음, 아, 첫 번째 어두움이니까 이게 0 넣으면 돼, 0이. 그러면은 2분의 1이 2분의 1. 오케이? 그 다음 또 2t니까 여기 t를 또 해야 되니까 4분의 1, 그럼 4분의 1의 t. 이렇게 구하면 돼요. 자,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은 94점, 두께, 막의 두께 t는 9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가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노미터라고 써도 되죠. 나노미터. 94.8 나노미터. t는 94.8 나노미터.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구하게 됩니다. 자, 이게 햄이 파장이나 이런 것도 공식 외워도 되지만, 그 공식 외울 사람은 이해하고 외워야 되고, 햄 조심하세요. 근데 햄처럼 이렇게 델타 x로 해서 풀면은, 조금 이해해서 풀면 조금 쉬워요. 맞죠? 이게 더 낫지 않아요? 햄 그래서 공식 외우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학생들이 이걸 잘 적용해가지고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리고 단위 실수하지 않도록 특히. 자,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해보세요. 알겠죠? 시험에 좋은 기말은 잘 마무리합시다. 방학 전까지. 수고하셨습니다.